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소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hearing, 그냥 들리는 거죠. 또 하나가 listening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온 관심을 집중시켜서 듣는 건 listening이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hearing 하는 것이 아니고요. listening 하라는 얘기거든요. 주의 깊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근데 성령의 음성은 항상 고요하거든요. 세상의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관심을 집중시키고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그 좋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소리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처음 탄생했을 때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우리와 만나서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을 살다가 가끔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꿈을 향해서 달리다가 이제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늘 쫓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작은 이야기 한마디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감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는가, 책망하시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또 세상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바르게 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 참 못났다,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고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그런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생명까지 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우리를 내팽겨 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난 너 같은 사람 싫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결국은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모른다 그러고 뭐라 그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전쟁과도 같은 오늘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거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뒤에서 다 공격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가졌느냐? 어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내가 싸울 만한 뭔가 무기가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거에 대한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받은 그 수술로 인해서 낫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 사라져버리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사니 이제 만족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해서는 결코 그 누구도 자기 인생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비록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솔직한 여호수아의 답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너의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세상적인 것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믿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믿느냐? 그 얘기는 다 허구야. 믿지 마. 조서 섞인 말투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질적으로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나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이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염려하지 말라 그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이런 처지 형편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오시고 기도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앞둔 분이 저를 찾아오죠. 이제 큰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나을지 잘못될지, 내가 마취가 됐다가 깨어나지 못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사업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고 부도가 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가정에 큰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혼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있지만 답이 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할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이기게 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항상 승리였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예요.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여망이 없습니다, 이제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질병 가운데 불치의 병으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이제 끝났어,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모든 불치의 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평탄하게 순탄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위험한 이 질곡을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저에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던 적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박 목사님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밥그릇 또 목 찾아먹는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랬던 사람들도 위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 주위를 찾아보니까 내 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편이 되는,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뭐 안 됐다 이 생각하고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길이 막혔고 이쪽도 길이 막혔고 앞에는 큰 산이 막혀있고 오갈 데가 없어요.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가만히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꿈이 깼어요. 제가 그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로구나. 제가 그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랬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박 목사, 세상 사람들은 너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네가 이길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든 상황이 또 닥쳐오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무릎을 꿇으니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박 목사 지금 너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도 네가 이겨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럼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다 해결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향해서 뭐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그러고 나서 시편을 보니까 말이죠.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다 그래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제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다 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요 다 제 얘기더라고요. 시편 7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의 다 내용들이더라고요. 시편을 볼 때 힘들 때 이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이것이 결국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세상에서 천만인이 나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호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이기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특이한 것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승리하게 하냐 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따는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잘나서 공의로워서 이 축복을 이 땅을 축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본인에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기업을 주시거든요.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치면 그 자녀의 자녀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의 유업이 이어져 갈 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그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아,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씨름하는 그런 야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업이 잘 흘러가도록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듯이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보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고 주의하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